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의 수서 동탄 구간이 오는 30일 개통합니다. 서울 수서역에서 경기 화성시 동탄역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분. 최고속도가 시속 198km로 일반 지하철보다 2배 이상 빠릅니다. 지하철 열차와 달리 팔걸이가 있어 옆자리와 분리된 좌석도 특징입니다. 두 번을 갈아타고 그리고 전철 한번 타고 그래갖고 8시 반에 끝나면 집에 오면 10시예요. 딱 대문 앞에 현관문 되면 10시 도착을 해요. 또 옛날에 GTX 없었을 때는 강명시 가가지고 부산을 가고 이랬거든요. 예, 그 지금은 이제 수원도 생기고 자꾸 교통이 좋아지니까 너무 좋아요. GTX-A 기본 요금은 3,200원인데 10km를 초과하면 5km마다 250원이 추가돼 수서에서 동탄까지 성인 기준 요금은 4,450원입니다. 한 달 15번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승객이라면 5월부터 시행되는 K-패스를 사용해 3,560원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SRT와 다르게 수도권 전철과 버스로 갈아탈 때 환승 할인이 적용되는 점도 GTX의 강점입니다. 같은 수서 동탄 구간을 운행하는 SRT가 GTX와 비슷하게 17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기본 요금은 훨씬 낮은 수준이며 여기에 각종 할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운행 시간은 매일 새벽 5시 반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이며 SRT와 노선을 공유하기 때문에 배차 간격은 출퇴근 시간 기준 평균 17분으로 긴 편입니다. 또 승강장이 40m 아래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열차를 놓치지 않으려면 이동 시간과 배차 시간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오는 30일 수서 동탄 구간을 시작으로 올해 말에는 운정과 서울역 구간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또 서울역과 수서 구간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지TV 김영철입니다.